안녕하세요. 호야제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지난 명절에 다녀온 부모님 댁 밤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달빛 아래 밤 산책길이 너무 예뻐 담아왔습니다. 도심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호야제 부모님 댁 집 앞 호수 주변 밤 산책길 함께 따라가 볼까요? 지금 시작합니다. 밤에 산책을 나왔어요. 호야제와. 근데 이 밤에 보는 이 호수 주변의 풍경이 또 너무 운치가 있네요. 그쵸? 좋아요. 예뻐요. 멋있어요. 이렇게 또 운치도 있고 또 정막하고 예,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개가 우리 왔다고 반갑다고 짖고 있어요. 지금 이렇게 새 소리도 예,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이 너무 멋있어요. 운치 있네. 와, 이 풍경... 제가 보름달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보름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렇게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보름달이 환하게 지금 떠 있어요. 보름달, 이렇게 보름달 비친 또 가로등에 비친 이 호수 불빛 고요하면서도 이 풀벌레 소리가 또 한 몫을 합니다. 가을을 하면 또 풀벌레 소리죠. 자, 풀벌레 소리를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? 자, 풀벌레가 울고 있는 이 지금 호수 주변 산책로에 와 있습니다. 자, 풀벌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이렇게 또 옆집 저희 어머님 댁 맞은편 집인데요. 이 나무 사이에 비치는 이 또 야, 이 달빛이 너무 매력 있어. 이 와 보세요. 여기 달빛 좀 봐 보세요.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달빛. 너무 멋있죠? 자, 살짝 고개를 내민 듯 하면서 환하게 비춰 주네요. 이 달빛이 또 이 밤에 운치를 더하는 것 같아요. 달빛과 이 가로등이 또 가로등 빛이 한몫하고요. 저 멀리 비치는 빛조차도 이렇게 이 밤에 멋있게 조명을 만들어주네요. 달빛 아래 비친 달 그림자 따라 걷는 밤길. 호수 저편에 아른거리는 불빛에 내 마음마저 아른거리는 듯합니다. 도시를 떠나 이곳으로 처음 내려왔을 때 어머니는 이 적막함과 어두움을 어찌 달래셨을까? 겁도 많으신 우리 어머니. 홀로 눈물로 베개니를 적시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목이 메어옵니다. 이 달빛 따라 걷는 길이 오늘은 아련한 그리움과 다하지 못하고 더하지 못한 후회가 밀려오는 밤입니다. 지금까지 호야제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두 번째 이야기 달빛 아래 밤 산책길 영상이었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